1년 좀 안 되게 연애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애하다가 여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저는 이제 그때 고3이 됐으니까 물론 학생이란 신분이 직업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는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자기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이런 맞아. 것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계속 작아진 맞아, 것 이럴 같아요. 수 있어. 아 근데 너무 공감된다 이거는. 너무 이해된다. 해주고 싶은 건 많고 계속 미래는 꿈꾸게 되는데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나를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직업군인을 준비를 했어요.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 어머. 헤어져 있자 얘기를 먼저 구했죠. 얘기했나 봐요? 네. 아 저게 난... 남자들은 꼭 저래. 네.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치킨을 먹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어 뭐야? 왜? 왜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핸드폰을 받더라고. 어쩌다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셨는지. 이제 한 10년 전에 헤어졌었는데 제일 생각이 남는 사람이 첫사랑이었거든. 고등학교 때. 10년 전이요? 첫사랑. 10년 전 첫사랑.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근데 그때 이후로 그래도 연애는 좀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첫사랑이 제일 좀 그립고 생각이 난다. 네, 뭔가 제일 순수할 때 했었던 그런 연애였어서. 그러면은 그 여자친구랑은 그럼 같은 반? 아, 같은 반은 아니고요. 이제 친구가 뭐 아는 교회 누나 소개시켜 줄게. 교회 누나? 해서 이제. 교회 누나인데 심지어 첫사랑이에요. 첫눈에 좀 반해서 처음 봤을 때 바로 연락처를 물어봤었어요. 네. 아, 진짜로요? 네, 한 살 많았었는데. 네. 그때는 고2였고 이제 고3. 아, 네. 첫사랑인데 교회 누나까지. 그쵸. 고등학생이었을 텐데 네. 그럼 데이트는 뭐 주로 어떤 거를 하셨어요? 둘 다 학생이었으니까 교복 입고 진짜 교복 서로 학교 교복 입고 데이트. 아 되게 설렜겠다. 아 교복 데이트. 네, 롯데월드 가서 이제 교복 입고 비싼 거나 이런 건 잘 먹지 못하니까 네. 그냥 집에서 재료 같은 거 사서 같이 뭐 만들어 먹고. 좋았겠다. 이제 아프다고 그래서 여자친구 빌라가 한 2층에서 3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이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연애도 좀 약간 비밀식으로 많이 하고 했었는데 죽이랑 약은 주고 싶은데 집에 아버님은 계시고 그래서 이제 배관 타고 올라가서 통 열면 이렇게 죽 전달해 주고 로미오와 줄리엣 영화 같은 느낌인데 약간 그 낭만은 있었다. 네 그쵸 낭만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이 나이 먹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데 그쵸 네, 그때 당시라서 할 수 있지 않았나. 와. 어쨌든 좀 되게 풋풋하고 그렇게 좀 행복한 연애였는데 지금 왜 헤어지는지가 저 너무 궁금해요. 네. 거의 1년 좀 안 되게 연애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연애하다가 여자친구가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저는 이제 그때 고3이 됐으니까 물론 학생이란 신분이 직업도 없고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는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자기 꿈을 키워가고 있었는데 해주고 싶은 것도 못 해주고 이런 맞아. 것들이 좀 커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좀 작아진 것 같아요 계속. 작아진 맞아 이럴 수 있어. 아 근데 너무 공감된다 이거는. 너무 이해된다. 해주고 싶은 건 많고 계속 미래는 꿈꾸게 되는데 이제 학생이라는 신분이 좀 그랬어서 뭔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나를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직업군인을 준비를 했어요. 직업군인? 네. 직업군인? 엑스 때문에 진로를 결정한 거예요? 어머나! 제가 군대를 들어가기에는 좀 부적합한 환경들이 너무 많았어서 키 뭐 173에 몸무게 49kg였거든요. 그때 당시 49kg요? 네. 원래는 현역 그냥 일반 군대 현역일 때도 안 되는 커트라인. 그러네 거의 공익 공무원이야. 그쵸 그 정도 커트라인인데 이제 가는 부대가 특전사
했었는데 제일 힘든 곳 아니에요? 아침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새벽 운동하고 또 점심에도 운동하고 이제 학교 끝나면은 이제 헬스장 아르바이트 끝나면 또 밤에 모여서 애들이랑 운동을 하고 그때 당시 또 제가 시력도 안 좋아서 라섹을 하는 중이에요. 라섹을 시력도 일부러 고쳐서 하고 살도 찌워야 되고 그런 과정이 너무 좀 힘들었었어요. 이제 제가 좀 멀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깐 이제 헤어져 있자 얘기를 먼저 구했죠. 얘기했나 봐요. 네. 아 저게 난... 남자들은 꼭 저래. 네. 근데 반응 어땠어요, 여자친구? 처음엔 이제 이해를 못했죠. 네. 근데 뭔가 그때 당시에 저보다 누나라는 입장 때문에 이해를 안 되면서도 이해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가 임관을 해서 다시 고백할 테니까 잠깐만 준비하는 기간 동안만. 근데 X를 위해서 X와 헤어지는 건 참 아이러니하네요. 저도 사실은 제 첫사랑이 네.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 진짜요? 진짜? 저도 진짜? 연상인데 18살 때 만났다가 대학교 가버리고 근데 그때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공감되겠다. 근데 대학교 형들 그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쵸. 약간 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방에 가가지고 아, 교복을 입고 안 입고의 차이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살 차이인데도 그런 건 있었어요. 약간 미성년자니까 뭔가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면은 남자친구들이 이제 올 거 아니에요. 뭐 같이 가서 뭐 술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한데 저는 미성년자니까 약간 먹지도 못하고 아 그런 게 있구나. 현실의 벽이 콜라 마셔야 돼. 한 살 차인데 그 갭이 엄청 커요. 대학생들의 그 아닌 자랑 같은 거 남자친구들이 약간 아 뭐 차도 뭐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약간 좀 위축이 되긴 했죠. 아 그래서 그 특전사 준비를 더 열심히 한 것도 있겠다. 이래서 알았죠. 네, 네 그러니까. 아, 그러겠다. 그때 이후로 그럼 연락 안 했어요? 아 여자친구랑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났거든요. 그렇게. 아 헤어지고 나서요? 헤어지고 나서 그냥 친한 누나 동생 사이로. 아.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치킨을 먹고 있다가 네.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그냥 테이블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너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어 뭐야? 왜? 왜 안 좋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 핸드폰을 받더라고. 어. 아. 아 진짜 그 강을 또 건너셨구나.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좀 친한 친구들이 많았어서 여자애들이랑 막 우리 만나 볼래 약간 이런 장난식으로 에? 하는 카톡이 딱 마지막 카톡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봐버린 거죠. 아이고 이제 여자친구는 이거 뭐냐 그치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린 마음에 왜 내 핸드폰을 보냐 나 의심하는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과보다는 일단은 화를 먼저 냈죠. 왜 봤냐 이제 돌아가는 길에 그냥 아예 연락하지 말아라 여자친구가 그래서 이제 완전 끝나게 됐어요. 야, 특전사가 됐어요. 이야, 대단하다. 아, 이거 대단하다. 와. 특전사가 뭐 많잖아요. 네네. 뭐 UDT도 있고, 네, 그렇죠, 뭐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어느 부대예요? 충청북도에 13 네. 흑표부대라고. 흑표부대. 제일 이제 체력도 좋고 네. 그런 이제 인재들이 많은 부대예요. 특전사에서도. 네. 맨날 자기 부대가 제일 체력 좋대. 그렇죠. 아니 네. 진짜 좋았어서. 네. 흑표부대에서 어떤 임무를 맡으셨어요? 저는 폭파 담당관이었어요. 적지에 침투를 해서 네. 적 주요 시설, 뭐 통신 시설이나 이제 무기 이런 시설을 폭파를 하고 이제 빠지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와, 생각보다 대단한 분이셨구나. 네. 약간 좀 준비하면서 네. 조금 헤어진 그 X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어요? 거의 목표로 많이 했죠. 이제. 아, 목표로. 네, 제일 큰 부분을 많이 차지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물론 여자친구 첫 번째는 여자친구였지만 좀 가족 같은
그런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저한테. 그러니까 서로 뭔가 공통점도 되게 많았고 서로 평부모 가정이었어서 좀 의지를 많이 했죠. 저희 집안도 너무 좀 내버려두는 집안이고 이런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 웬만하면은 가족한테 하기보다는 이제 여자친구한테 좀 많이 선호하죠. 같은 느낌도 있네요. 의지를 많이 해요. 힘든 쪽을 선택한 것도 어쨌든 군대를 해결도 하면서 이제 입대를 하면 결혼을 하면 아파트도 주고 특수부대 특성상 좀 이런 나오는 수당 같은 것들도 그냥 일반 군대보다 셌었고 그래서 이제 특전사 입대를 좀 일단 좀 안정적이고 네, 안정적이고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도 그렇게까지 연애를 물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구나. 네, 너무 좋아했어서 그냥 그 생각이었어요. 그냥 아,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살겠구나. 어떻게든 내가 먹여 살려야 살리기만 하면 그냥 그거였죠. 거의 제 인생이 전부였어요. 근데 저 진짜... 그 감정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하지? 신뢰해주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때 그냥 다 자르고 나 특전사 인간했다. 그냥 그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네. 근데 좀 되게 반응이 좀 차가웠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어떤 식으로? 그냥 뭐 축하해. 그냥 끝. 그러고서 이제 답장 오고. 아, 진짜요? 네. 계속 만나서 계속 그때 약간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막 이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연락을 했어요. 말을 걸려고 가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가 있는 걸 보고. 진짜 가슴 찢어질 것 같아요. 이건 몰랐어. 드라마야, 드라마. 뭐야? 어디? 좀... 안 좋은 일로 전역을 하게 됐는데 체력 단련을 저희는 따로 하는데 그때 막 계속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답답하고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갑자기 희귀암 진단을 받았어요.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희귀암 진단을 받아서 암? 어떡해. 야. 전역을 하게 됐죠. 군대에서 딱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뭐 웨이트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좋겠다. 아이고. 그 몇 년의 시간이 얼마나 진짜 많이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게 많은 일이 있었네요. 가득한 모든 날에 너와 내가 그때 당시 그 나이 때만 할 수 있었던 연애였었고 뭔가 솔직히 그 연애 이후로 뭔가 제가 그렇게 막 절실하게 해본 연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사랑의 근황을 아예 모르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아예 진짜 뭐 인사도 비공개고 10년이 볼 수 있는 게 이제 카톡 프로필밖에 없는데 거기도 딱히 뭐 정보가 없으니까 뭐하고 지내는지는 저도 몰라서 궁금해서 나왔어요. 진짜 궁금하시겠다. 네. 야, 근데 지금 10년 만에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그때 이제 어리숙한 행동이나 지금에서는 그렇게 안 할 텐데라는 후회가 너무 많이 남아서 첫 번째로 그냥 처음에 이제 사과 먼저 하고 싶고 이제는 좀 나이 먹었으니까 진솔하게 좀 얘기해야 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식탁에 나왔어요. 네. 얘기 통했는데 또 잘 맞아. 그러면은 또 다시 만날 의향은 있으세요? 바로 고백해야죠. 아, 진짜요? 네. 와, 대단하다. 너무 사랑했구나. 어머.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 이번 주제는 10년이 지나도 못 잊는 인연입니다. 진짜 10년이라는 세월은 진짜 강상도 변한다는데 리콜라면 그 순수했던 그 시절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만약에 10년 뒤에 찾아왔을 때 예를 들어서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가정하에 여자친구 없다는 가정하에 그 사람이 만나고 싶다면 좀 설렐 것 같긴 해요. 10년...
만약에 10년 만에 그런 분이 나타난다면 네, 너무 전 좀 의심해 볼 것 같아요. 의심? 왜요? 왜요? 돈 빌려달라는 건가? 의심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야. 진짜 너무 예상치 못한 답변이야. 여기저기 많이 쳤나 보네. 정말 현실적으로 10년인데 10년 사이 연락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연락을 못했어, 이런저런 상황으로. 의심해 볼 것 같아요. 어떤 돈 빌려달라고? 제가 이제 그녀의 족적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내가 만약 연예인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10년 뒤에 갑자기 재윤아 잘 그렇게 지내? 된다면 난 너라는 남자를 못 잊겠어. 경험담이 약간 묻어나는 것 같은데. 채팅이란데? 연예인들 연락은 있었나? 데뷔 후에 연락은 있었겠다. 연락 왔지, 몇 명 왔지? 애기 때. 애기 때는 네. 준비하고 막 이랬을 때. 네. 초등학생 때 만났던 친구가 갑자기 첫사랑이 연락 왔어요? 네. 뭐 고등학교 때 달라진 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많이 잘생겨진 거야? 아니면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안경을 벗었어요. 그리고 또 키도 훌쩍커버리고 네. 그때 키가 그때 쫙 크고 네, 쭉 크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친구한테 통해서 이제 보고 싶다고 하더라. 근데 안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의심했어요? 족적 확인해야 돼. 의심 안 하죠. 족적을 확인이 안 돼. 그때도 왜? 아, 왜? 아, 의심했네. 저는 안경 낀 모습을 사랑해 주길 바랬는데. 그쵸. 그럴 수 있어. 어려운 남자네. 왜 안경을 뺐다고 갑자기? 맞아요. 네, 키가 그러니까. 컸다고 갑자기? 되게 속상했어요, 저는. 배신감도 느끼고.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오. 아 사실 이성적으로는 없고 남자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누군데? 되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연인처럼 되게 사소한 걸로 싸움이 났는데 그렇게 친했던 친구였는데 그걸로 서로 삐져서 안 보다가 계속 안 본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친구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되게 그 여러 군데 되게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ING인 상황이에요. 아니 그러면 근데, 여기서 말하세요. 우리 방송에 아니 실명을 언급을 해주세요. 그래 그러면은 여기 저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되잖아. 그냥 제가 찾을게요. 제가 찾을게요. 아니, 한마디만 해줘 그러면. 한마디도 그래? 그때 내가 잘못했던 것 같아. 우와. 오, 왠지 연락 올 것 같은데. 모르죠, 뭐. 되게 쓸쓸하네. 무슨 상황이지? 와, 10년. 저게 물이 물 같지가 않을 텐데. 아 나라면 나가는데. 아 난 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근데 궁금하긴 할 것 같긴 해. 궁금하긴 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떻게 거지? 바뀌었을지. 아니 근데 비도 오고 와 진짜 참 어려운 자리죠. 아니야 표정이 그게 아니야 표정 아니야. 와. 근데 이렇게 음식이 먼저 나오면 좀 불안한데. 스테이크? 학생인데 스테이크? 아니면 스테이크를 한 번도 못 사준 거 아닌가? 학생이어가지고. 한 번만 나와주지. 아 나오셨으면 좋겠다. 자, 느낌이 지금입니다.
느낌표 느낌표. 허. 10년의 표정이다 저거. 온다 온다 온다. 안녕. 아 뭐야. 듣지 못할 인사를 해. 알았다. 너무 10년이긴 했어. 더 슬픈 인사를 해.